공산문화라는 것은 이제 그 연대와 범위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 6,7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5,000년 정도에 붕괴되는 그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분포 범위로 보면 내몽구 동남부 지역하고 연영성 서부 지역이라는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문화입니다. 이 문화는 주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옷기가 매우 발달되는 문화이며 또 돌을 주로 사용했던 그런 문화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런 그 홍산 문화라는 게 하나, 문화도 하나의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겠죠. 그죠? 그래서 오늘은 그 거주했던 그런 흔적,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. 이러한 홍산 문화에 사람들이 살던 흔적의 어떤 그 중요한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우리가 흔히 이게 온돌도 거기서 뭐 발견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. 뭐 온돌, 뭐 아궁이 뭐 이런 거죠. 예. 그런데 홍산 문화의 어떤 그 유적 특징 뭐 이런 걸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홍산 문화 시기에 보면은 특히 홍산 문화 후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,500년에서 5,000년 그 사이의 유적을 보면은 유적의 한 유적의 규모가 몇만 평짜리가 나옵니다. 어떤 경우 심지어는 여의도 많은 유적들이 나오거든요. 그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한 지역에 사람들이 그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거주를 했다는 그런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, 근데 그 집단으로 거주한 흔적들을 보면은 굉장히 질서정연해요. 질서정연해가지고 그 질서정연함을 가지고 우리 이제 그 당시 사회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. 그 사회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유적들이 매우 많이 발견됐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뭐, 유적들의 집자리 같은 경우 어떤 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, 층차가 있죠. 층차가 있는데,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전시대 유적이랑은 좀 굉장히 다른 형태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. 네. 그럼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진짜 온돌 유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유사한가요? 그렇진 않습니다. 네. 그 아궁인데 예. 집안에 이제 그 돌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궁이를 예. 만드는 거거든요. 아궁이요? 아궁이를 예. 만드는 건데 돌을 사용해서 아궁이를 만들면은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. 그 장점 있는 게 계속해서 그 붕괴되거나 그런 걸 막을 수도 있고 묘하게 또 돌을 사용해서 그 아궁이를 만들어 놓으면은 흙으로 하는 것보다 그 보온이 오래 갑니다, 그게. 돌이 예. 가열돼 있어서. 그래서 온돌 개념이랑은 좀 다르고, 예. 이제 부엌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예. 거죠. 예.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건데요.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떤 신분 구조라든가 이런 어떤 위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나요? 그리고 또 그와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항상 뭐 무덤을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그 무덤도 그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, 그 다음에 어떤 신분과 관련돼서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은 어떻습니까? 많이 발견되죠. 네. 많이 발견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적지였던 크기라든지 또 그 안에서도 그 집자리 같은 거에서 큰 집, 작은 집으로 나눠지는데 큰 유적지, 그리고 큰 유적지의 큰 집, 작은 집은 분명히 사회의 그 층차를 얘기를 해주는 확실한 증거예요, 그거는.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인데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홍산 문화 분포 지역에서 거의 다 확인된다는 거죠. 확인되는데 확인되는 것 중에서 가장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이 내몽고 적봉의 오한기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그 지역에 가면은 우리가 이게 유적인가 할 정도로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넓은 지역들이
그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. 남아 있는데 그 지역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사회 칭찬은 분명히 이제 드러나고 또 그 무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사회 칭찬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그 지표가 되는데 그 무덤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무덤에서 그 껴묻힌 유물들을 볼 때 홍산 문화 시기에는 분명하게 사회 층차가 굉장히 엄밀하게 분리가 됐던 것 같아요. 됐던 것 같아요. 예. 우리가 이제 그 사회가 발전한다는 건 사회가 이제 막 분화되고 계속 이제 분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이제 어떤 그 신분 질서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는 그 사회가 상당히 그 조금 고도로 발전된, 발전이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겠네요. 당시 기준에서는. 그게 이제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할 때 사회 층차가 일어나면은 그 사회 그 어떤 그 고도로다가 뭐 발전된 사회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사람 10명만 보여도 사회 층차는 나타납니다. 예. 그 10명만 보여도 거기서 이제 힘센 놈, 힘약한 놈이 나눠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층차는 나타나는 건데 홍산 문화 이전의 조보금 문화라든지 흥유화 문화 단계에 비교를 보면은 홍산 문화 후기에 들어서는 확실하게 사회 계층 분화는 나눠지거든요. 예. 나눠지는데 어떤 형태로 나눠지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. 그러나 적어도 선호 단계는 나눠지는 건 확실하게 보입니다. 선호 단계는 확실히 그 나눠지는 건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 단계에서 이것이 어떤 그 어떤 권력형 그 집단 사회가 그 출현을 해서 움직였나 아니면은 그 권력형 사회가 아니라 어떤 그 부의 그 다소 간의 어떤 그 층차인지 그건 확실히 분석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제 추측으로 볼 때는 권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예. 특히 그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피라미드 같은 무덤 형태가 나오거든요. 그 15m 정도 되는 그런 그 피라미드 형태라든지 그 밑변 같은 경우는 그건 한 그 전체 둘레가 보면 200m 정도 되는 그런 그 무덤들이 나와요. 그런 걸 보면은 그게는 권력형 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건 예. 만들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. 만들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권력이라는 것이 언제 탄생됐느냐 그 문제를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를 할 때 적어도 홍산 문화 후기에는 권력형 사회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예.